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Sentence completion 2000 plus죠. 2000 plus죠. 10번째네요. SAT하고 GRE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죠. Example test 3-2예요. 저번에 3-2에 1번까지 한 거죠. 3-2이고 GRE 문제네요. 전체적으로는 46번 문제고요. 자, 우선 ancient tools, 고대의 도구들은 were 부사가 나와야 되겠죠? 전부 다 부사가 나오고 있네요. 보존이 되었어요. 근데 enough, 뭐뭐하지만 충분히, 적지만 충분하다 이런 게 보통이에요. 충분히 have survived, 남아서 to allow us, 우리에게 to demonstrate, 보여주고 있다, 입증하고 있다. Occasionally, 종종, 이게 자주는 아니고 가끔 이래는 거예요. 가끔, interrupted, 중단되기는 했지만 대조적인 거고요. 더구나 generally, 일반적으로. 이거, 일반적인 것과, 일반적으로 뭐, 어떻고, 그리고 가끔은 어떻다. 이게 두개 대조되는 얘기예요. progress, through, pre, 선사시대 내내, 일반적으로, 다수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하는 건. 그리고 가끔 뭐뭐 하는 거는, 소수의 개념이에요. 소수와 다수의 대조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단은 됐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쭉 나간 거예요. 중단이 됐지만.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비번은, 피상적으로, 이런 단어가 여기 나올 리가 없고요. 두 번째 단어를 먼저 봐야 되겠죠? 중단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중단이 있긴 하지만, A번, noticeable, 눈에 띄는, 전혀 안될 것은 아니죠. necessary, 일반적으로는 필요한, 필요한하고 중단되는 거하고는 의미가 반대되지가 않아요. documented, 서류가 있는, 문서로 보장된, 발전. 이건 뭐 여기 나올 리가 없고요. continual. 중단은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continual. 여러분이 continual하고 continuous가 있죠? continual은 조금씩 끊어졌다가 가는 거고요. 계속 되긴 하는데 continuous는 끊임이 없이 쭉 이어지는 거죠. 여기 continual이 딱 맞아요. 중단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조금씩 끊어질 때도 있지만 인터 사이가 이렇게 랍트 찢어져 끊어진 거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쭉 이어지는 거, continual. 2번에는 incessant가 나오는데 끊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incessant는 그칠 새 없는 이것도 그야말로 continuous의 개념이에요. 뭐 그렇다 치고요. 비슷하죠. continual이나 incessant나. 근데 앞에 부분에는 고대의 도구들은 2번. 거의 발견되지, 보존되지 않지만 충분한 만큼 남았다는 거죠. 잘 이어져요. 2번. needless는 불필요하게 보존이 되었다? 누가 이거 불필요하게 보존을 해요? 그건 아니고요. incessant가 맞지가 않아요. A번에 partially, 부분적으로 보존했다? 맞지도 않고요. noticeable도 잘안 맞았죠. superficially, 피상적으로 보존이 되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필요한이라는 게 interrupted하고도 연결이 안 되죠. 답은 뭐 D번이 되겠네요. 논리 구조를 볼까요? 다수와 소수의 대조예요. occasionally, 가끔은 이거 소수인 거예요. 가끔이라는 건 소수의 개념. general,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다수의 개념이에요. 가끔은 끊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거죠. 그런 거예요. 어휘를 보죠. occasionally, 가끔. 제너럴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unwittingly, 위트가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무심코 한 거예요. incessant, 끊임없는, 그칠 새 없는인데 영어로는 continuing without pause or interruption. interruption이 없다는 거잖아요. incessant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interrupted 되지만 그랬잖아요. 이는 나트의 뜻이고요. cessare, sedere 이건 가다는 거예요. 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tinuous의 개념이 쭉 이어지는 거죠.
continual, 끊임없는, 부단한, 빈번히 거듭되는, 짧은 간격을 두고 쭉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continuous는 쭉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tenue, 뭐 잡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continuous가 되면 확실히 끝과 끝을 잡고 가는 거죠. Latin이라는 프랑스어가 있어요. 물론 영어로 쓰이고 있지만 프랑스어 출신인 거죠. Latinu, 시종의 일행, 수행원 이러는데요. Old French에서는 Latin 이렇게 돼 있다는 건데 retain의 뜻이에요. 이게 원래 뒤에서 잡고 가는 거예요. 물건들 잡고 물건 들고 잡고 붙어 가는 거죠. 그래서 수행원이 되는 거죠. 일행이나 수행원 이렇게 되는 거죠. Latin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보죠. 47번 문제인데, 별표 하나를 붙였죠.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considering that 대절을 고려하면 many women had little control over their own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거의 통제를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Medieval England, 중세 영국에서 마저리 캠프의 15th century, 15세기의 오토바이오, 오토가 자기고 바이오는 삶이죠. 자서전이죠. 자서전은 demonstrate a remarkable degree, 뛰어날 정도의 못못을 보여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앞에 마저리 캠프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는 many women이 나오잖아요. 많은 여자들. 한 여자. 역시 다수와 소수의 대조인 거예요. many, 많은 거고. 마저리 캠프, 한 명이잖아요. 다수와 소수의 대조인 거죠. 근데 앞에는 little control.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거죠. 그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쓰임이죠. autonomy. 자율성, 자치권 뭐 이런 거잖아요. C번이 바로 답임을 할수 있어요. A번은 consecration, consecration 단어가 어렵죠? sacred, consecration인데 조금 단어는 달라요. 근데 아무튼 뭐 D번 effacement 표면에서 F 없애는 거죠? 망각, 소멸, 이런 거죠. Simplicity는 단순성이고. 뭐, B번, Rationalism. 합리주의 아니겠죠. 이거는 뭐, 다수와 소수의 대조인 것만 알면. 그래서 논리 구조는 다수와 소수의 대조죠. Many가 나오고, Majority Camp 한 사람이 나왔으니까요. 어이 보죠. Consecration, 봉헌, 본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스펠링이 좀 똑같지는 않아요. Sacred. 에서 온다는데, Sec. 커는 강화사고요. 완전히 세클라레. 원래는 이게 뭐 불어 거치다 보니까 단어가 SE로 갔는데 아무튼 이거는 거룩한 일에 뭘 바치는 거예요. 성직을 수임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타노미 나왔죠. 자율성 자치라 그러는데 그릭에서 오토스가 셀프고요. 노모스가 법이에요. 자신의 법이 있는 거죠. 자치권이 있는 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지금 3-2는 좌지간 다수와 소수의 대조. 다수와 소수의 대조가 여기 두 문제가 같이 나오고 있죠. 앞에도 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3-3-1이에요. 새로운 유형이죠. 3-2가 아니고 3-3으로 넘어가 새로운 유형이 되는 거예요. 48번 문제고요. The company spokesman, 회사 대변인은 결국 the resident, 주민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한 거죠? By proving to them, 그들에게 proving 대절인 거죠. 입증한 거죠. There's no danger from the leak. 누수난, 리키리크 수도 있죠. 위키리크 수도 있고. 리크가 자오지가 뭐, 누수가 된 거, 센 거죠. 비밀 정보가 센 것도 아니고, 여기 가스가 샜거나 뭐 이렇게 했죠. 누출로 인한 위험은 없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럼 두려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근데 이번 이보크는 뭐 자아내다 그런 거야. 이가 아웃이고 보크가 소리니까 웃음 소리를 자아낸 거죠.
그다음 ignite, 불 지르다, 뭐 이런 뜻인데 냅두고요. C번 이게 quell 이게 K 유인데 Q 유인데 K로 생각하시면 돼요. quell 근데 kill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를 죽이는 거예요. 공포를 진정시킨다는데 그다음 denigrate 중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거 함부로 욕하면 안 되지만 자기들끼리 요 니거 이래도 되지만 우리가 걔들 보고 요 니거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니거 니그 NEGR이 있죠. 니그로 까만다는 뜻이에요. 까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드물게 쓰여요. 까맣게 만들면 훼손시킨 거죠. 명예를 더럽힌 거죠. 트랜스퍼 옮기다 아니고 C번이 답인데요. 이거는 논리 구조가 뭐냐면 동사 목적어의 연어예요. 칼로케이션. 저희가 동사 목적어연을 VN 연어라고 했죠. 품사를 써서 제가 했어요. 동사 명사의 영어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Quell fears 그러면 공포를 진정시키다라는 수거 이 연어로서 외우란 얘기예요. 자 어휘를 보죠. Leak 누출, 유출, 누설 이런 거죠. Quell 이게 공포 등을 억누르다, 가라앉히다, 반란 등을 진압하다, 평정하다. 공포는 가라앉히는 거고요. 반란은 진압하는 건데. Germanic origin이에요. 저먼계 어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Old English. 영어는 원래 저먼계예요. 라틴어의 사생하고. Old English는 Quellen. Quellen이었어요. 이게 Quellen이 K 발음이 되잖아요. Quellen, C가. 그래서 같은 K 발음인 킬이 된 거예요. 이게 릴레이드 네덜란드하고 영국 언어는 비슷한 언어예요. 원래 옛날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 축구했던 축구 감독이 영어 잘하죠. 언어가 같은 쪽이라서 그래요. 쿠엘렌 이렇게 되는 거죠. 네덜란드어에서는 쿠엘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KW를 QU를 KW로 기억하고 그 다음엔 그걸 킬로 연상해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죽이는 거예요. 공포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튼은 그 다음에 이복 감정 기억 등을 일깨우다 대도 되고 환기시키다도 되는데 원래는 소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복 웃음소리나 갈채나 이런 소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데니그레이드 더럽히다 명예를 훼손시키다 경시하다 드물게 원래의 뜻인 검게 하다로 쓰인 거예요. 드는 강화사예요. 댄, 데 하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거, 이게 블랙이고요. 합쳐서 데니가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중간에 있는 NIGR을 니그로와 연상시키기 바래요. 그 다음, ignite, 불을 붙이다. 감정을 타오르게 하다. 두려움을, 불 붙이면 안 되겠죠. 근데 라틴어로 ignis는 fire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래 그러면 set on fire 불을 붙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도깨비불 뭐 다른 단어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라틴어를 이용한 도깨비불은 ignis fatuus, ignis fatuus, ignis fatuus 이래요. ignis fatuus 이렇게 발음하는데 ignis가 불이고요, fatuus는 라틴어로 어리석은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이상 잘못된 목표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로 가보죠. There are as yet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이런 뜻이에요. No vegetation 식물 vegetable 아시죠? 어떤 식생의 유형이나 ecosystem 생태계나 whose study 그 연구가 has been 뭐뭐 동사죠. 행해진 거죠. to the extent, 머물 정도까지, 머물 정도까지. 뭐, 심한 정도가 보통 많이 나오겠죠? They no longer. 그 학문들이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 거예요. Ecologist. 더 이상 생태학들의,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이것도 연어 문제이긴 해요. 이것도 연어 문제이긴 한데,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다 볼까요? A번, 방해하다.
방해하게 될 정도까지, 뭐 그런 건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에 비번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많이 나요, 이제. 익조스가 있고 인터레스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인터레스트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거 좀 쉽게 이해가 될수 있어요. 뒤에 더 이상 흥미를 끄는 거예요, 인터레스트는. 밑에 가서 단어 다시 배워보기로 하죠. 인터가 사이고 EST가 있죠, 에스트. 여러분 담배, 에스에 담배 아세요? 이게 에스트가 에스에 담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사 목적어 연어로는 익조스 원스 스타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동사 목적어 연어로 보면 익조스 원스 스타디라는 표현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레스가 뒤에 있으니까, 더 이상은 생태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철저히 행해지다. 비번이 답인 거예요. 뭐, 시본의 프롤롱드도 있고, 리콰이어, 요구하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다. 디번, 인차런지, 무시, 이의를 제기하다. 뭐, 등등이 있는데, 별로 여러분이 논리로 잘안 돼요. 이거는 쉽게 익저스 원 스터디와, 그리고 인터레스트 뜻만 잘 알면, no longer interest. 더 이상 관심을 끌지 않다. 이두 개의 표현을 연어로 알고 있으면 아무리 지아리 문제라도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죠. 어휘 볼까요? as에 있고요. to the extended, 뭐뭐 할 정도로, 보통 심한 정도가 많이 나와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지금은 더 이상 관심을 안 끄는 거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vegetation type, 식생유형, ecosystem. 익조스트는, 이 단어도 이제 알아보죠. 익저스가 나와 있는데, 발음은 익저스 이렇게 발음해요. 다 써버리다, 고갈시키다. 어디서 이런 뜻이 있을까? 근데, 액체, 기체 등을 완전히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출하는 게 되긴 해요. 고갈시키는 거예요. 용기 등, 그릇 같은 거죠. 내용물을 비우다. 보통 물 있죠, 액체가 있죠. 그거 빼낸 거예요. 사람 등을 기진맥진하다. 아우, 하다 하다 땀을 많이 뽑아버린 거죠. 나라 등을 피폐시키다. 나라에도 힘이 있겠죠. 그게 뭐, 다 빼버린 거죠. 문제, 화제 등을 철저히 연구하다. 알짜들은 다 빼먹고 연구한 거야. 허접한 것들만 남게 됐다는 의미에서 철저히 연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게 라틴어로 X는 아웃의 뜻이고요. How will it? 어우, 어려운 단어죠? How will it? Draw. 뭐라죠? 물을 뽑아내든지, drain, 끄집어내는 것도, 이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것도 drain이라 그러죠? 하여튼, 물체액 같은 것을 빼내는 거예요. 빼낸다는 의미에서 고갈시키다. 기진맥진하게 하다. 피폐시키다. 철저히 하다. 사람 시체를 뭐 철저히 하려면 뭐 하다 보면 피가 다 빠져나오겠죠. 제가 어려운 단어를 하나 넣어봤어요. 호스텔럼. 이러면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리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방문을 얘기할 때도 무슨 리움. 뭐 이게 많이 붙잖아요. 근데 식물의 즙, 동물의 피 등을 빨기 위한 빨대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호스트 그랬잖아요. 익조스트고 지금은 호스트죠. 조스트 호스트인데, 호스트가 빨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 같은 거죠. 그래서 식물들이 있을 때, 흡관 또는 빨대. 이건 저기, 뭐예요. 요즘 드라큘라가 뭐, 빨대 꽂고 빤다면서요. 빨대. 이 빨대가 그 빨대는 아니지만, 호스텔럼. 이게 빨대, 흡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인터레스트라는 단어 꼭 배워두죠. 동사로서. 뭐, 이자, 명사로서는 이자도 있고, 관심도 있고, 많지만, 남에게 흥미 관심을 갖게 하다, 호기심을 품게 하다인데요. 또는 관계시키다, 끌어들이다 뜻이에요. 인터는 between, 사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EST는 원래는 ESSE예요. 에세. 에세 동사의 변화형을 배워 라틴어를 하게 되면 불어도 뭐 에세 동사로 있죠. 불어 라틴어니 라틴어에서 온 거니까. 사이에 위치하게 하는 거예요. 에세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죠.
아유, 관심 있게 하는 거니까 그 사이 사람들, 아, 이거 이런 거야. 그럼 거기 다그 사이에 가는 거죠. 사이에 가게 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죠? 관심이 가는 거고 또 중요한 것도 되죠. 에세는 비동사라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얘기로 하 해놨죠. 담배, 에스 담배 있잖아요, 에스 담배. 에스 담배에 제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EST로 돼 있으니까, EST로 돼 있으니까, 이건 EST고, 별 관심, 이게 뭔 상관이야, 그랬지만, 아, 미국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알아요, 이거를. 아, EST는 원래 ESSE잖아요. 거기서 SE는 떨궈버리고요. ES에, T자를 붙이면요. 전에 얘기했지, OST라고. 1인칭 단수형이면 O. 2인칭 단수형이면, S. 3인칭 he나, it나, she나, 다음에 T가 나오면 OST죠. T가 나오면, 3인칭 단수형어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interest. 그러면, 사이에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뭐 이런 건 많아요. 여러분, 뭐, EXIT 있죠? EXIT. 예? 그것도 X가 밖으로, 출구가 밖으로. 라틴어에서 가다는 이레예요. IRE, 이레. 이레에서 RE를 띄워놓으면 I만 남죠? 그는 나간다. 그럴 때, 영어는 he를 꼭 써야 되지만, 주어를 꼭 써야 돼요. 영어는 주어, 정동사 꼭 나와야 되니까. 근데 라틴어는 동사의 어미 변화형이 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그냥 알아요. 그래서, 주어가 it든, she든, he든 간에, 무조건, exit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sn은 est만 하면 결국 it is, 뭐, important, 뭐, 그런 뜻이 돼요. 아무튼, 3인칭 단수형 어미에서 온 거예요. interest.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interest는 뭐 T자는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그냥 ESSE는 to be의 뜻이에요. 그리고 EST가 있으니까 그게 ESSE라고 생각하면 돼요. 흥미를 끌게 하는 거죠. 문제로 돌아가 보죠. 자,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SN no vegetation type of ecosystem이 없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연구가 철저히 돼서 어느 정도로 아, 그것들이 더 이상은 생태학자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어 문제이고, 비번의 인터레스트가 답인 걸 알면 되는데, 여러분이 동사로서 인터레스트의 의미를 뭐 이런 거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아무튼 GRE 문제인데, 이것도, 논리 구조는 동사와 목적어의 연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쭉 내려가 봅시다. 다음 문제로 가보죠. 아, 다음 문제는 별표 하나 있네요. SAT 문제인데. You can depend on, 아래에 depend에 매달리는 거라 그랬죠? depend, pending, 매달린 거. 즉시, 뭐 그런 거잖아요. impending, 그런 것도 있었고요. depend, 그렇게 믿어도 돼. 멀린 거, 멀린 거라, 멀린 거라. 좀 멀린 거라고 뭔지 잘 모르겠죠. 일단 bad예요. 매일이 나쁜 건 아시죠? 멀린 거라. to 나오고 이것도 연어 문제예요. A번 행하다. 의무를 행하면 행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 예상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건 이제 퍼포먼 아닌 것 같고요. false 지갑인데 여러분이 이불 갖다가 뽕긋하게 하는 거 있죠? 이불 오므리는 거. 지갑 윗부분을 꼭 이렇게 닫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shark가 나왔죠. 아, 여러분이 아는 단어는 보통 shark인데 S-H-A-R-K. lack. 예. 의무가 거의 없다. 의무가 부족하다. 아, 이거 잘 맞지 않아? subordinate, 종속화하다. 그것도 좀뭐 그럴듯하긴 해요. 그렇지만 답은 shark예요. 동사 목적어의 연어의 문제예요, 역시. 따라서 별표 하나 해놨죠? Shirk one's duty, 의무를 회피하다. Shirk military service, 그럼 병역을 기피하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알고 있으면 좀 쉬워요. 물론 꾀병을 부리는 사람이 멀린 거예요, 멀린 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VN 연어 문제인 거예요. 자, 어휘를 살피죠. 멀린 거. 특히 병사나 선원이 꾀병을 부리는 거. 메리 롱.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불어에서 행그르. 제가 불어 발음 못한다 그랬죠. 위크. 네. 위크가 아픈 거죠. 아픈 척 하는 거죠. 그릇. 나쁘게 아픈 저 하는 거예요. 멜빼거는 어원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벨린저 아시죠? 요즘 잘 나가는 벨린저? 벨린저는 멀린 거 하진 않겠죠? 아무튼 멀린 거라 꾀병을 부리는 군인을 말해요. 펄스. 입술 둥을 오므리다. 눈살을 찌푸리다 그런 거죠. 원래 그릭에서는요. 버사가 이게 불서. 이게 가죽이었어요. 그게 후기 라틴어에서 BULSI로 갔다가 나중에 발음이 격음화되면서 펄스로 바뀐 거예요. 원래 가죽 지갑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입술을 오므리고 아니면 눈을 오므리는 거, 눈을 찌푸리는 거죠. 따라서 입을 오므리다는 것도 여러분이 보다 보면 누가 뭐 했을 때 실망을 했거나 짜증날 때 하고 입을 오므리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셔크, 일이나 책임 등을 피하다, 회피하다, 게을리하다, 게으름장이 이런 단어인데 원래 이게 독일어, 독일어도 발음을 못해요. 아, 독일어를 배우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서 이건 뭐 슐케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스카운드럴 이게 망만이의 뜻이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같은 어원에서 샤크도 온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샤크도 오면 셜크 해야 되는 거예요. 샤크도 바닷속에 망나니죠, 상어가. 그래도 게으름 피우는 거, 건달인 거예요. 샤크? 아무튼 서버네이트, 종속시키다, 경시하다, 아래에 두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경시하다. 아, 이것도 그럴듯해요. 그래서 아까 2번을 제가 안 다룬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뭐 2번도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shirk one's duty. 이것을 VN 연어로서 기억하고 있어야만 푸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표 하나를 붙인 거죠. 자, 위로 올라가 보죠. 쭉 올라가서. 이번에는 저번에 이어서, 이게 다수와 소수의 대조를 3-2로 쭉두 개를 더 다뤄본 거예요. 그 다음에 3-3의 1번 문제로 뭐가 나온 거죠? 연어에 대한 게 나왔는데 우리가 탭스에서도 연어를 굉장히 많은 문제를 물어봐요. 근데 이 SAT에서 나오는 연어들은 탭스에서 나오는 연어는 비교적 좀 쉬워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연어들은 생각보다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8번 못갈 별표 하나 KU라고 돼 있죠. 이건 한 발음으로 적을 수가 없어서 QU로 적는 거예요. KEW를 퀘어. 근데 이게 퀘어 발음도 비슷하죠. 퀘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아까 익조스도 좀 어렵죠. 이것도 근데 동사와 목적어 연어를 잘 아신다면 그리고 인터레스트 쉬운 단어지만 동사로 쓰인 거고 이 단어의 원초적인 의미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풀기가 더좀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 50번은 셜크가 샤크나 마찬가지로 같은 원에서 왔는데 피하다의 뜻인 거를 동사 목적어 연어로서 알고 있어야만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